안녕하십니까. 법구경 법구비경대 81회차 서기로만입니다. 오늘은 노모품 5장에서 9장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는 자연 속의 질풍과 한파를 넘기지 못하듯이 우리도 좋은 여건 속에서 사는 사람은요, 역경을 당했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요. 또한 상대가 잘하는데 잘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상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잘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 기쁨보다는 쓸쓸함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또한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또 쉬운 일보다는 어려움이, 그리고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을 바라는 우리의 삶과는 달리 오히려 불행함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에 대한 부딪힘이 다소 힘이 들기는 하지만 고통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참고 극복하고 인내하는 것이 또한 삶의 즐거움일 수도 또한 행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보면은요. 비록 지금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어찌 보면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행복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노모품 5장에서 9장에 해당이 되죠. 신이 여성 골간 육도요 생지로사 단장에만이라. 이 몸은 성과 같아서 뼈의 줄기에 살을 바른 것이거늘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음에 이르도록 다만 성냄과 교만만 간직했네. 노칙 형변 위여고차여 법능 재고 의이록하기라. 늙으면 곧 형상이 변하여 마치 다 늙은 수레와 같지만 법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나니 마땅히 힘써 배워야 한다. 인지 몸은 로약 트구여 단장 기비 무유 복현이라.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들어 알지 못한 채 늙어버리면 숫소와 같아서 다만 몸집만 크고 살만 찌울 뿐이지 아무런 복이나 지혜도 없다. 생사 무료 왕래 간난 의외 탐신 생고무단이라. 아무 이유 없이 나고 죽으면 오고 가는 것이 어려운 뿐일세. 마음으로 이 몸을 의지에 탐하면 살아가는 괴로움 끝이 없으리. 해견고 시고 기신요 멸의 단행 예진 무생이라. 지혜로서 괴로움을 보았기에 이 때문에 몸을 버리는 것이니 뜻을 없애고 행을 단절하면 애욕이 다하고 태어남이 없으리 라고 해 있는데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인데 자칫 상대방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 혹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분재처럼 만들려고 하는 욕심 그런가 하면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려는 집착 바로 이러한 것들이 상쟁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상대가 살아 움직이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을 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요, 지혜로운 자는 사물에 맡기고 자기에게 맡기지 않기에 취하고 버릴 것이 없으며 역시 어기고 수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자신을 비우고 버리는 그러한 삶을 기원 드리면서요, 법구경, 법구비우경 제 81회차 설교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